집배코드도 있죠. 총 9자리로 도착 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고 2자리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착 집중국이 2자리가 되고 배달국이 3자리가 되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고, 통상 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 인형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 등은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거 매우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적어서 노출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편요금 표시 인형 같은 것을 우체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을 이제 집배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등기 서비스의 취급 대상은 6kg까지 통상 우편물이며, 특급 취급 시 30kg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택등기 서비스는 전자우편, 이길특급, 발송 후 배달증명, 계약등기 등의 부가취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등기 서비스의 발송 후 배달증명은 수령인의 수령사실 확인 후 배달 완료된 경우와 우편함의 배달 완료된 경우 모두 청구 가능하네요. 선택등기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수취인의 손에 갖다 줘라,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편함에다 넣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이건 발송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편함에다가 배달 완료했다, 배달 증명을 해주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모두 청구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등기 서비스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선택등기 서비스는 손실 망실에 한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한다. 그리고 배달 완료 후에 발생된 손실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수취함에다 넣은 거, 우편 수취함에다 넣은 것까지를 뭐 다른 집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를 어떻게 책임져 주냐. 우편함에다가 배달 완료했다, 그때 발생된 손실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통상 라벨이 있습니다. 선납, 요거는 사용 권장 기간 경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발행 번호와 금액으로 제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X로 체크하시고요. 선납 라벨 훼손 정도가 심각해서 판매 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면은 제출력이 안 됩니다. 저거를 빌미로 조작해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작해내거나 막 우겨버리거나 그런 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선납 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우표류 판매 취소 프로세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당일에만 판매 우체국에 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내용 증명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하며 우표류, 유가증권, 사진, 설계도 등 문서 이외의 물건은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 증명의 취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서 내용 증명이 돼야 되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넣는다든가 다른 종류의 것들만 넣어놓고서 이거를 내용 증명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A4 용지의 크기로 접어서 총 매수를 계산하고, A4 용지보다 작은 것은 이를 A4 용지로 모아서 매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내용문을 큰 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장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해준다. A4 크기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고요. 근데 A4보다 작은 거가 왔다, 야 그래도 A4보다 작은 거는 없어, 그런 기준 없으니까 A4로 봐서 매수 계산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에 그 발송인들 중 1인의 이름, 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하도록 한다. 발송인이 이제 여럿인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쓰고 주소 다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송인의 경우에 그 안에다가 한 명의 이름, 주소만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열람 수수료는 열람 당시 내용증명 취급 수수료의 반액으로 징수한다. 열람도 나와 있는 거죠. 열람을 할 수도 있고 재증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팩스 우편 서비스는 우정사업 본부장이 지정 고시하는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에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편 취급국은 또 빠져야 돼서 이건 X가 됐습니다. 나만의 우표 기본용 이용 시에는 이미지 1종이 기본이고요, 홍보형 및 시트형은 기본 종수 외에 큰 이미지 한 종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고객 맞춤형 엽서는 고객이 교환을 요청한 때는 훼손엽서로 규정해서 교환 금액이 10원입니다. 10원.
그러면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 엽서, 항공서관으로 교환해줘요. 근데 이제 부가형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축하카드에 상품권을 동봉할 때에는 경조카드와 함께 20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함께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축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같이 또 이런 게 막 따라가주면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원한다 그러면은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우편요금 별납우편물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취급국이 제외된다라고 했지만 요거는 X가 되었습니다. 자, 우편취급국도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우편요금 별납우편물은 창구에서 창구 업무 시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편 날짜 도장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최초 계약한 날부터 체납하지 않고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는 요금 후납 담보금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편요금 후나 우편물에 계약자가 다른 우체국으로 계약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뭐냐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금 후납의 계약국 변경 신청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사삼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삼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자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의 순서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삼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자의 순서로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맨 밑으로 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구나. 우편사삼 사용 계약 우체국장은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삼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다. 하루 한 통 정도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한테 이걸 양보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계약 무조건 해지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편사삼을 운영하고 있는 관세 우체국장은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연안지역 내 6개 우정당국이 국제특송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국제특급 우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6월에 결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카알라 우정연합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또 이제 소포 우편물의 배달 불능일 경우에 적용해야 될 취급 방법을 발송인 주소 운송장에 표시할 때는 발송인에게 즉시 반송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포기할게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당 란의 네모 안에다가 X 표시 아니면 이렇게 V자 표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의 중량은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을 절상한다. 이게 보험 소포 같은 경우에는 보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절상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씩이 날라가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씩이 날라가줘야 돼요. 자, 그리고 국제보험소포 우편물의 보험가액을 잘못 적었다. 그럼 지우거나 고쳐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랬지만은 다시 작성해야 돼요. 이거를 막 액수 같은 거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장난을 칠지 알아요. 그래서 잘못 적은 것을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고쳐 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